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저더러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막이 제대로 털리겠네요, 여러분. 고막주의. 오늘 이분들과 함께 30분을 털어볼 텐데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OST부터 K-POP까지 섭렵한 장르 파괴범입니다. 파괴범들이에요.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하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단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포엠입니다. 저는 라포엠의 테너 유채훈입니다. 채훈님.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테너 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정민석입니다. Let's go. 네,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이게 좀 잊을만할 때 한 번씩 꼭 찾아오시니까. 아, 예, 너무 반가워요, 저는. 네, 작년 가을에. 예. 콜센터 때 오시고. 그러니까, 네, 자. 오셨군요. 와, 어떻게 라포엠이 조금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머리 색깔이 조금 달라졌나? 맞아요. 그죠. 제가 좀 밝아지신 것 같고, 채원 씨는.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막내가 또 이 탈색을. 그러니까 노랗게 탈색을 좀 하시고. 염색했고. 지금 라포엠이 지금 약간 외모 지금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훈 씨가 이번에 귀를 처음 뚫으시고. 맞아요. 제가 귀를 뚫었어요, 지금. 와. 네. 크게 뚫으셨네요, 저. 이게 아프더라고요. 아, 그 살을 뚫는데 아프겠죠. 네, 이게 네.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하셔서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제법 아파서 안고 있던 인형을 터뜨릴 뻔했어요. 아이고. 이게 좀 약간 귀 뚫고 나면 몸이 조금 뭐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약간 혈액순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했는데 혈액순환보다는 피가 좀 나서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좀 피가 돌게 만들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뚫으면은 막 귀에 막 베개에 막 피 묻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방청객이 뜬금없는 문자인데요. 9401은 유채훈님 갑자기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야,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뭐 새학기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네. 저의 이상형은 저희 또 우리 라포엠의 팬분들이죠. 아이, 그런 거 말고 봐야겠지. 맞아. 좋지. 아, 이렇게 된 김에 더 집요하게 물어봐야겠다. 어머. 아이고. 팬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생겼거든요. 네. 아니, 그렇죠. 아니, 뭐 너무 이게 외모적으로 조금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 근데 네. 진짜 좋아하는 가수는 있어요. 좋은데요. 그럼 그분이 이상형이죠. 네네. 그러면. 그 두아리파라는 가수. 두아리파. 정말 전형적인 아이돌 전법이거든요. 정말 노래 잘하는 조직의 가수죠. 두아리파라는 네. 가수. 제가 소속이 두아리파입니다. 그쪽에 두성을 쓰시죠. 두성을. 맞습니다. 네. 두성 잘 쓰시죠. 두아리파들이. 두아리파.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채훈 씨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좀 제대로 고막 털이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포엠의 신곡에게 일단 해보시죠. 예, 신곡 제목이 미러. 네. 미러. 미러네요. 미로가 아니라 미러. 한국 제목. 미러. 한국 제목이 미로고 이제 원어가 이제 미러인데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울 속에서 약간 그 자아와 뭐 이렇게 헤매다. 헤매다가 이제 그럼 미로가 되고 미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네네. 곡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떤 곡이에요?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이지 리스닝을 도전해봤고요. 이지 리스닝이 뭐예요? 잘 들리는 거예요? 쉽게 듣는. 네, 듣기에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또 이게 부르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어려웠고 저희가 그냥 첫 도전이었죠. 저희한테는 저희가 이제 늘 클래식 뭐 K-POP 이런 거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지 리스닝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중독되는 또 후렴구와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비트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굉장히 섬세하게 또 조그만하게 이렇게 보컬의 변화들을 조금씩 준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지 리스닝이라는 게 좀 예를 들어주시면 안 돼? 요즘 이제 아이돌 분들 곡들 이렇게 듣기 이렇게 꽂으면서 이렇게 듣기 편하고 대중성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약간 크로스오버 그룹에서 저희가 자주 하던 곡들을 좀 약간 웅장하면서 웅장하고 성악 느낌이 네, 조금 나면서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이지 리스닝은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르게 좀 더 대중적이고 네 그러면서 듣기 좀 편하게 사운드도 조금 미니멀한 네. 맞아요. 쉽게 말해서 약간 밤양갱 같은 느낌이고 듣기 편안한 밤양갱이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밤양갱 같은 노래를 오늘 만들어 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미로죠 미로. 그렇죠 그렇죠. 아, 미로, 저희가 장르가 예, 예. 저희가 평소에 하던 게 약간 좀 청양고추 같은 좀 세고 웅장하고 강해. 이번에 조금 이렇게 반면교사 세다라고 좀 이렇게. 아니 기훈님이 곡 설명해 주시는데 계속 탈색을 하셨다고 하니까 머리에 눈이 가는데 탈색을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사실 처음에 두 번 하고요. 네. 처음에 두 번 하고 이제 검은 머리로 돌아가려 했다가 이제 한 번 더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총 탈색은 총 3번. 3번. 저 두피가 두피가 아야 하겠다. 스칼프가. 맞아요. 할 때는 좀 따가웠는데 제가 뭐 파마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담당 선생님께서 더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어요. 아니, 멤버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민성 씨는 이게 수염을 네. 밀어보실 생각은 이번에 안 하셨나요? 아, 한번 밀었었어. 제가 한번 아, 내가 알지. 네. 한번 밀었었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 좀 밋밋하긴 했어. 그지? 그러니까 수염이 나. 차라리 뭐가 있는 게 그래도 좀 재미있고 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염이 진짜 엄청 예쁘게 나신다. 잘라지니까 더 네. 어울리고 맞아요. 수염 없으니까 훨씬 어려 보이더라고. 아, 맞아. 그런 게 있어 갖고. 네. 그리고 좀 약해 보입니다. 아. 본인 보기엔 그랬나 봐, 그지? 맞아, 부러워. 저렇게 수염 나는 거 너무. 네. 우리 성훈 씨는 수염이 그립지 않냐고. 제가 또 이제 초반에 저 수염이 있었는데. 맞아. 수염 사실... 없는 게 어울려 저는. 진짜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는 수염이 그립진 않아요. 한 번씩 사진 보면 아 이때 약간 생각이 난다 싶은데 네. 약간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아 조금 과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약간 카운터 테너라는 거에 네. 어울려요 지금. 정말요. 수염이 없는 게 네, 당분간 잘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외모 얘기만 해서 노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미로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거울 보면서 연기하는 장면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본인이 본인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하니까 조금 민망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굉장히 민망하죠. 이게 거울 속의 모습을 그냥 쳐다보는 건 저희들이 많이 좀 익숙하잖아요. 네. 보면서 뭐 이렇게 손을 대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멋있게 멋있는 척 이런 걸 해야 되는 그게 약간 조금 그치. 손이 조금 민망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카메라가 없을 때 남자들은 욕실에서 다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아무도 안 보는 상태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아니 뭔가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집에 있는 거울 중에 유독 나가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 거울이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그 거울을 앞에 제일 많이 서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꼭 그 씻고 나서 괜히 머리 약간 덜 털었을 때, 덜 말렸을 때, 살짝 그 습기 있고 약간 뽀샤시 하는데 뭔가 오늘 좀 그런 거울이 있죠. 네, 그런 거울 있죠. 맞아. 근데 연기랑 또 다르니까. 예. 아니 거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혹시 멤버들 중에 좀 거울을 제일 자주 본다, 좀 외모 관리에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멤버. 엘리베이터를 타도 거울 있는 데 가서 먼저 이렇게 싹 이렇게 하고. 저는 그 고자질할 멤버 있습니다. 막내 기훈 씨가. 정말요? 나요? 되게 약간 자기 얼굴을 잘 살펴요. 그래서 항상 립밤 이렇게. 중요하죠. 기훈 씨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성 씨에게 바로. 민성 씨인데. 요즘 굉장히 비슷해. 미를 추구하는. 미를 추구하는. 지금 가방에 화장품 세트가 잔뜩 들어있어요. 맞아. 네. 화장품 세트가 정말 이 한 다발이에요. 정말요? 네네. 아니 뭘 어떤 화장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이제 수정 도구 이제 수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도구들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본인이 수정을 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없을 때? 못 오실 때. 네. 그럼 다른 멤버들도 해줍니까 본인이? 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름 잡아주고. 너무 잘. 기름 잡아주고. 너무 잘. 우리 또 메이크업 하면은 기름이 있죠. 송송송송 올라오거든요. 몇 시간 지나면.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래를 들어봐야죠. 귀호강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라포엠의 미로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예. 자 마이크를 먼저 잡으신 분 중에 누가 먼저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지 우리 쇼더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곡은 들으시면 정말 그 약간 중독되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있으실 때 그 어깨춤이 절로 나거나 이렇게 막 흥이 나실 텐데 자연스럽게 이 비트에 몸을 맡기셔서 라포엠과 한번 하나의 그런 음악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노래 들으시고요. 우리 방청인 여러분들은 샵1088로 노래 어떤지 감상평을 1인당 무조건 하나씩 보내세요. 녹음 방송이라 여러분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라포엠의 미로. 어둠이 낮게 깔린 이곳 난 너의 흔적을 따라 걸어
우아한자태는 fabulous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이게 네 덫이라고 해도 난 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매일의 sign the curious 다가간 그 순간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전두빛은 위태로워 고사랑의 눈이 멀어 그 어떤 짓도 하겠어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를 원한 적 없어 이젠 날 멈출 수가 없어 Baby, baby, right here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But I love it, it's true 어둠이 낮게 깔린 이곳 난 너의 흔적을 따라 걸어 우아한 자태는 fabulous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이게 네 덫이라고 해도 난 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내일의 sign the curious 다가간 그 순간 다 같이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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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e man in the mirror 저놈은 위태로워 고 너를 돌아서 보면 넌 아스라인 멀어져 I see the man in the mirror 그래도 가보려 해 그 끝이 어디라 해도 기꺼이 길을 잃어버려 Baby, dreaming, right here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Am I in love? 처음 널 봤던 순간부터 곧바로 위험을 감지했어 조심해 그녀는 dangerous 조금 멀리 달아나려 낮게 목소린 둘러나녀 물같이 싸우기 시작했어 미쳤어 뭘 그리 망설여 어서 제 따라가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oh.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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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dangerous. 네, 와우. 라포엠의 미로 듣고 왔습니다. 와. 전에 그 라포엠의 음악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그러네요. 조금 좀 쉽고 쉽고 팝한 느낌이죠. 네네, 팝적인 느낌이 좀 있네. 네네. 이게 이지 리스닝이라는 얘기죠. 네. 잘 들리네요, 아주. 아주 그냥 단순하죠. 네.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은 네. 사실 또 이런 말씀하신 이런 이지 리스닝 같은 곡이 또 아무래도 이게 가수분들이 라이브 할 때 보통 반주에 이제 MR의 목소리를 많이 좀 심어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있죠, 있죠, 있죠. 근데 네 분의 목소리가 워낙 다채로우니까 진짜 거의 생 MR이더라고요. 그렇지. 생 맞아. MR에 맞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얹으니까 되게 다채롭고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누가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게 참 위험한 곡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실 때 꼭 한번 플레이리스트 꼭 넣어주세요. 위험한 곡인데 위험하지만 네. 6788님 와 You're so dangerous 귀에 계속 맴돌아요 너무 좋아요. 네, 보내주셨고요. 9602님이 이지 리스닝 곡이라 그런가 귀에 금방 익어서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되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예, 기훈 씨가 이거 하나 읽어주실래요 문자? 네 9227님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노래가 익숙하고 쉬운 것 같아요. 오늘부터 라프앤 팬 3학년 딸에게 노래 들려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3학년이 특히 좋아할 것 같은 노래인가 봐요. 숙제 안 하면 예. You're so dangerous. Oh, so dangerous. 아,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습니다. 0607님 문자도 우리 라포 멤버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 위험하네요. 흐흐흐흐. 위험해요. 네, 6102님이 유채훈님 부분이 너무 중독성이 넘쳐요. 어떤 부분 얘기할까요, 유천 씨? 대부분 다 불러가지고 예. 어디 부분인지 모르. 그 혼자 솔로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 거기다. 아 그거 해볼까요? 네. You're so dangerous 하면 애들이. 자, 헤이.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Oh.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In the mid row. You're so dangerous. You're so dangerous. 오, 오 뭔가.
라포엠 여러분들이 라이브 하고 계신데 옆에서 또 초저음이 하나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세균 형님이 또 베이스가 좋으시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하고 싶었구만. 아, 맞아. 어우, 저는 양쪽으로 아주 사운드를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세상에. 처음에 딱 이 곡을 받으신 건가요? 네네. 작곡가분에게 그렇죠. 딱 느낌이 어떠셨어요? 평소하고 좀 다른 장르였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작년 이제 9월 이제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창작 가곡을 저희가 이제 클래식 기반으로 한 첫 창작 가곡 앨범을 냈다가 이번에는 이제 컨셉이 이제 확 바뀌었어. 이렇게 이제 잡고 나서 아, 이 곡이다. 이 곡은 무조건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이랬는데 이제 정말 많은 곡들 많이 받았고 그랬지만 냈다 너무 좋아하고 이제 회사 분들도 너무 좋아했던 이제 곡 중에 하나였어. 다인저러스가. 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직진했죠. 경쟁곡은 없었나요? 경쟁곡이 있죠. 다음에 들려드릴 곡이. 아하. 아, 그런가요? 어? 그 곡을 제치고 Dangerous가. 예. 라포엠이 다양한 장르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다음 곡은 힙합인가요 혹시? 힙합까지는 아직 도전을 못 해봐가지고. 아, 아직까지는 아니고. 네. 더블 타이틀곡인데 이 곡이 경쟁곡인데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이 곡은 정말 들어보시면 이제 앞에 곡이랑 앞에가 중독되는 부분이 약간 리드미컬하다면 이번에 그 분위기가 약간 좀 중독되는 느낌이에요. 가시에 찔리는 그 고통을 좀 이겨내서라도 뭐 사랑 혹은 도전하는 것들을 좀 쟁취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조금 더 요염하고 약간 그런 치명치명한 그런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끈적한 면도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로즈라는 곡입니다. 노래 제목이 로즈. 자, 무대로 모십니다. 네. 예. 네. 자, 역시 여러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방청객 문자 지금 읽히는 거 봤잖아요. 예예. 예. 자, 안 읽힌 사람들 저기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자, 더블 타이틀의 계획이 없었는데 라포엠이 밀어붙여서 된 곡입니다. 바로 이 맞아요. 곡이 로즈. 로즈. 라포엠 분들의 최애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좋습니다. 아, 자 들어볼게요.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라포엠의 로즈. 붉게 물든 향기에 취해 나의 머릿속엔 온통 그대 찬상뿐 조용하게 피어올라 이 밤이를 수놓아지게 울린 듯이 이끌려가 헤어날 수조차 없게 이내 잠들어 있던 본능이 눈을 떠 내 심장 위에 깊게 나요 너를 새길게 네, 한 네, 번도 본 적 없는 나요 네, 아름다움에 취해 찢어지고 네, 다쳐도 감히 널 갖고 싶어 하고든 가시까지도 끌어안고 싶어 잊지 못할 red mode 나요 너의 작은 몸짓 하나에 내 모든 감각이 반응해 고요한 이 공간에 그대와 나둘 뿐 어느새 또 피어올라 내 맘에 물들여 날게 너에게로 이끌어 날 헤어낼 수조차 없게 간신히 붙잡았던 이 성은 무너져 내 심장 위에 깊게 My home 너를 새길게 네, 한 네, 번도 본 적 없는 네, My home 아름다움에 취해 네, 찢어지고 네, 다쳐도 감히 널 갖고 싶어 파고든 가시까지도 끌어안고 싶어 잊지 못할 Red Rose My home 너만을 원해 끝을 모르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I don't care 기쁘거나 슬프거나 Yeah, I don't care 나쁘거나 미치거나 너를 위해서라면 내 심장 위에 깊게 My home 너를 새길게 네, 한 번도 네, 본 적 없는 My home 아름다움에 취해 네, 찢어지고 네, 다쳐도 감히 널
널 갖고 싶어 파고든 가시까지도 끌어안고 싶어 잊지 못할 red rose my home 너만을 원해 끝을 모르게 이 곡은 좀 약간 치명적인 어떤 아~ 매력이 있는 맞아. 카리스마가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치명 여매로 먹은. 치명. 1935님 뮤지컬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뭐 웅장함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예. 0607님께서도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좋은 공연 보는 느낌 너무 멋져요. 진짜 콘서트 보러 가야겠어요. 오세요. 하연우 씨 노래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약간 아. 돌덩이인가 그 노래? 느낌이? 좀 그 느낌이 있네요. 야, 약간 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웅장하면서 웅장하고 둥둥 시작. 느낌이 좀 약간 느낌이 오르네요. 구일 사생님 노래 듣다 심장에 가시가 박혔어. 이번에 고급차 불러드려라. 예.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예. 9648님 문자 우리 한번 채훈 씨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가 감미롭다고 하네요. 차에서 자주 들어야겠네요. 랍범이 파이팅. 감미로워요? 저 친구가 감미롭다고 했어요. 와. 근데 아까 오시기 전에 라포엠이 온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라포엠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봤는데 이제 감동을 받았어. 맞아. 다행이다. 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에요라고 했는데 납득을 한 것 같네요. 이 친구들이 알만한 노래, 초등학생들이 알만한 노래, 우리 아이돌 거 뭐 하나 커버한 거 있지 않아요? 뭐 많죠. 조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연습 바로 툭 튀어나오는 많은 거. 뭐 우리 골디 메들리 할까? 좋습니다. I'm on my way. 네, 좋아요. I'm on my 하나 둘 셋.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안 돼. 아니 지금 돼. 친구가 앞에서 너무 신기해하고 있어. 와, 이 노래 어떻게 알지? 뭐 뭔가 색다른 목소리로 자기가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와. 맞아요. 라포엠이 OST 콘서트를 또 진행하고 있네요. 네. 5월 18일, 19일에 했고요. 네, 5월 24, 26, 3회차 공연이 지금 남은 상황인데. 맞아요. 어땠어요? 방송에 나갔을 때 이미 공연이 끝난 상황인데. 맞습니다. 일단 사실 그 지난주에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게 시즌2예요. 시즌2로 하는 거라 작년에 했던 거를 이번에 다시 하는 건데 샌니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객분들이 너무너무 즐겨주시고 신나게 이렇게 해준 것 같아서 저희 너무너무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스터가 영화 패러디 포스터예요. 세상치 않습니다. 아유 세상에. 영화 관상 포스터하고 파묘 포스터를 맞습니다. 패러디를 한 거예요. 둘 다 근데 민성 아니 뭐야 기훈님이 시강이네요. 그죠. 예. 뭔가 딱 튀죠. 뭔가. 그러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이거 특수분장을 한 거예요. 정말요? 진짜? 한 군데만 이제 그래픽으로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수염도 붙이고. 왜 라라랜드라고 해놨어요? 처음엔 이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작년에 라포엠의 이제 팬덤 이름이 이제 라뷰로라서 라와 라 네, 라포엠과 라뷰의 이제 랜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놨습니다. 공연 중에 상황극도 좀 하셨는데 다들 죄인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죄명을 먼저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 채훈 씨부터 본인들의 죄명과 저는 이제 좀 민망하네요. 저의 죄는 많은 낭자들의 심장에 너무 떨림을 많이 줘서 심장 상습 절도죄를 제가 이렇게 너무 설레게 가지고. 네, 기훈 씨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그냥 하세요. 설명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저는 심장 방아쇠입니다. 심장에 불을 질렀구만. 네, 불을 질렀어. 이성 씨? 저는 노래 열심히 해가지고 고막 폭행죄로. 고막 폭행죄. 네. 저는 시력 상해죄요. 시력 상해죄. 네. 너무 빛나서. 이게 너무 부끄럽네요. 다들 감옥 가시고요. 네. 너무 다들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어떻게 처벌 받으신 게 좀 있는지. 뭐 윙크 100번 이 정도. 이게 저희가 막 이런 이게 상황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의 네. 새로운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마다 분위기가 계속 다르니까 저희 애드립도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잠깐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느낌만 한번 저희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런 죄를 짓고 네? 이제 조선시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야.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면서 아이고 나는 라비오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유 내가 라비오드 마음에 불을 지른 것밖에 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술 한 잔 마시고 약간 이런 상황극이었습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저희들끼리는 재밌었고요. 네. 왜냐하면은 공연하면은 어쨌든 딱 상황이 마련되니까 그래도 맞아요, 몰입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기훈 씨가 하시는데 이미 망설이는 게 느껴져. 일어났을 때부터 마음속에 한 명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해줄 텐데 다들 쟤 왜 일어나지? 이런 느낌이에요. 화이팅 너무 잘했어. 귀여우십니다. 자 시즌 3도 오는지 콘서트가 원래 라라랜드라는 공연이 저희 라포엠의 약간 시그니처 콘서트 같은 분위기예요. 브랜드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저희가 좀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시즌 3도 오게끔 만들어야죠. 이번 시즌 2가 정말 잘 됐으니까 네. 시즌 3도 한번 잘 한번 만들어. 겨울에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겨울에는 또 라포엠의 또 다른 시그니처 콘서트가 오지 않을까. 캐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맞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생각 중입니다. 네. 자 광고를 빨리 들으라는 방송인분들의 재촉이 있었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라포엠의 매력 속에 쭉 빠져봤는데요. 좀 짧지만 그래도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라포엠 인사 좀 부탁 한 분씩 다 인사해 주세요. 네 또 어김없이 정말 여기 찾아왔는데 정말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저희도 정말 잘 있다가 갑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곡 나오면 꼭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씨였고요. 네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노래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쭉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화가 나갈 때는 콘서트가 끝났겠지만 아직은 끝나진 않았고요. 아주 끝쪽에 자리가 조금은 남아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지금 보시면 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우리 저희 라포엠에 관심이 생기셨다.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훈 씨 심장 방아쇠 봐야 됩니다. 지금 거의 매진입니다. 거의 매진인데 네. 아주 네. 근데 만약에 저희의 또 심장 폭행죄가 뭔지 보시고 싶으시다면 네 저희 이번 주 금토일에 있을 콘서트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이게 또 잘 대해주시고 오늘 또 초등학교 팬들도 생긴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네 하느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김태균 선배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저희 다음에 다섯 명이서 노래를 한번 해보는 좋아요 한번 들이대볼게요. 기회를 가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훈 씨. 채훈 씨. 네.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동문! 이하동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라포엠의 매력 속에 빠져봤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를 나누죠. 우리 한혜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자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Thank you! 에러